예, 광명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어떤 힘을 주어서 팔을 사용하는 경우에 테니스 엘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 있으시거나 피치 못하게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걸 예방하거나 아니면 심해지지 않게 하려면 평소 온 찜질을 자주 하시고 또 어떤 운동이나 작업 전에 팔꿈치 주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신다면 또한 어떤 심한 작업을 할 때 엘보 밴드 같은 것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잘 사용하신다면 어떤 이런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